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이번 시간에 지구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지구의 환경을 살펴보면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넓이를 비교해보면 바다가 육지보다 넓어! 또 물맛을 비교해보면 육지의 물은 짠맛이 없지만 바닷물은 짠맛이 나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아! 이번에는 지구의 중요한 구성원인 공기에 대해 알아볼까? 공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어. 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이용하고 있어. 공기를 이용해서 연날리기를 하거나 열기구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해. 그리고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요트를 움직이게 하지. 이번에는 지구와 달의 모습을 살펴보자. 먼저 지구의 모습! 지구는 둥근 공모양이고 표면에서 산이나 바다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달의 모습을 살펴보면 둥근 공모양이고 표면에서 달의 충돌 구덩이와 달의 바다를 볼 수 있어. 지구와 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지구와 달 모두 둥근 공모양을 하고 있지만 지구는 물과 공기가 있으며 생물이 살기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달은 물과 공기가 없고 생물이 살기 알맞은 온도가 아니야. 지금까지 지구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어. 지구 표면의 특징, 공기의 역할, 지구와 달의 모습을 꼭 기억해!